자 코너킥 멀리 갑니다. 자 안쪽으로 떨궈졌고 오바헤드킥! 오! 야 지금은 아크로바틱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. 네 말씀드렸던 김은성 선수가 뒤쪽에서 이제 찬스를 잡으면서 뜬 공을 그대로 이제 오버헤드킥이었죠. 야 멋있는 킥이 한번 나왔고 골문으로 향했습니다만 창원의 수비가 헤딩. 지금 잘 떨궈냈습니다. 자 오른쪽에서 주한성. 아 수비 빼고 빨라요 창원. 자 먼 거리. 오! 야 이게 비오는 날 땅볼 슈팅이거든요.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골과 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거에 발을 맞고 그대로 바운드가 되면서 공속도가 확 붙으니까 지금 임채훈 골키퍼가 맞기 쉽지 않았어요. 네. 진짜 보고 계시네요. 네 진짜 보고 계시네요. 아, 감사드리고 또 응원 선수들에게 닿기를 또 기원합니다. 자 기회입니다. 기회입니다. 좋아요. 기회입니다. 접어넣는데 골대를 맞네요. 와 이게 골대를 맞습니다. 야 지금 설명드리는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. 네. 아 주한성 선수가 정말 좋은 찬스, 1대1 찬스, 거의 1대1 찬스였죠. 네. 다시 보겠습니다. 아 여기서 연결이 박기동 선수 너무 좋았고요. 킬링 패스였어요. 슈팅도 좋았는데 이게 수비를 막고 살짝 굴절이 되면서 튀었고요. 네. 그게 골대로 들어가지 않고 골문을 막고 나왔습니다. 야 지금은 이용 선수의 슈퍼 태클이었네요. 맞습니다. 임채원 선수가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장면. 자 지금은 유니폼을 잡아당기긴 했는데 그대로 가고요. 지금은 오히려 김해가 좋아요. 잘 봤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자 투고 들어갑니다. 계속 갑니다. 계속 때립니다. 이게 안 들어갑니다. 지금 땅을 치고 있죠. 이근섭. 야 이 패스가 일품이었고요. 완벽한 1대1 찬스였거든요. 들어가는 것도 좋았고 파포스트도 잘 봤어요. 와 이게 벗어나네요.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살짝 빗나가면서 골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들어간다면 김해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. 네. 야 코너킥 가까운 쪽. 짧고요. 야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. 야 김은선이었네요. 네. 앞쪽에서 살짝 돌려두기만 했잖아요. 야 이거를 이거는 지금 수비가 없었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바로 넣어줍니다. 아루안의 헤더. 자 맞고 나온 거 넣어줘야죠. 그렇죠. 붙여줍니다. 마르코! 정면입니다. 아 처음으로 마르코에게 힘이 실린 슈팅이 나왔는데요. 지금 한번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는데 너무 이마 중앙에 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. 네. 오늘 꼭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이 많은 김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조금만 빗맞았어야 돼요. 네. 이게 자 잘 떨궈냈고요. 자 이 공은 김해가 따냅니다. 그래도 끝까지 양팀 선수들 싸우고 있어요. 지금 집중력 보세요. 밀어줬습니다. 야, 툭 치고 마르코! 마르코! 막아냅니다. 야, 임채훈 뚫리지 않네요. 지금도 어쨌든 머리까지는 연결이 됐고요. 여기서 집념이 또 크로스 찬스를 만들었고 박기동이었네요, 크로스. 지금 너무 빗맞았네요.